제일 처음 이리 들어오는 부정은 집을 고쳤다 해 동티나 부정이고, 예. 몫이나 부정이고, 집을 고치면서 나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몫이나 부정이고, 예. 철물 마적의 부정이고, 돈을 달았다 해 석시나 부정이다. 그 와중에 사람이 죽어 나가는 상무나 부정이고, 예. 아니냐고 엄마. 들어본 거 있지요? 집안에 집을 고쳤지요? 시집을 오기 전에도 이 목신부정, 석신부정을 갈고 들어왔고, 예. 그리고 이 박씨 가정이 시집을 올 때도 벌써 이미 파살이 나서 그 동티를 맞은 격이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를 다뤘는지, 시아버지. 맞죠? 다뤘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네. 집을 고친 거는 알고, 네. 나무를 다루시는 분인지, 목신에 제일 먼저 감겨서 들어오는 거 격이고, 산에 산소 이장 봐라. 이장. 있지요? 네. 산소 묘를 이장을 했는지, 예. 묘 이장 봐라. 부정이, 산소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선다. 조상의 산소가 뒤바뀐 형국이고, 예. 조상 묘를 두고 내 거다 니 거다 싸움이 난 격이고, 예.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한 묘를 가지고 너무지 자손하고 싸움이 났다고. 우리 아버지 뭐다? 너가 할아버지 거다. 내 할아버지 거다.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가정이 분명하다. 예. 그리고 산소에 이랬든 저랬든 산소를 모셔놓고 자손들이 아랫돌이 허리 밑으로 다 내려앉은 격이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산소에 물이 찬 격이다. 그러니 다들 춥고 골고리 술술이마다 혈기혈기마다 물이 차니 편할 날이 없고, 예. 손발이 저리고 꿈을 꿔도 무슨 꿈인가 허리허리 하기 시작하고, 앉았다 섰다 할 때마다 무릎이 터질 거 나갈 것 같다. 예. 아니냐고. 두 맞지. 무릎에도 물이 차기 시작하고, 예. 제일 처음 그렇게 골뱅이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사기마다 사귀, 조상이 아니 허튼귀, 예. 산에서 들어오는 영상귀, 예. 병기에서도 병을 주는 병귀, 예. 동티에서 들어오는 동태우귀, 귀신들이 출몰하기 시작하고, 김문수 간사리 문이 열리면서, 그렇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렇게 부정이 낀 격이니 낱낱이 지금부터 거들어 가볼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한번 여쭤보자. 산소 이렇게 니꺼다 니꺼다 탈나면서 산소를 이작을 한다. 안 그러면 알아보자 하면서 팠던 게 있어요. 있죠. 누구예요 그 산소가? 시어머니. 시어머니며 누구랑? 옆집이랑? 아니 시아버지. 시아버지 저 이 사하구에 있었는데, 예. 저 시어머니는 사하구에 있고, 네. 시아버지는 저기 영동, 예. 멀리 있었어요. 그거 이장했어. 그러면서 이장을 하면서 내 거다 니 거다 소리가 나고, 예. 그 안에서 이거 파면서, 예. 이렇다 저렇다 우리 무당들을 모셔놓고, 제자들을 모셔놓고 비른 흔적 없이 마구 파인찍이 격이고, 예. 거기에도 옮기는 이 터 말고, 예. 시아버지 있는 터 말고, 네. 이쪽으로 옮기면서, 네. 원래 있던 누군가가 앉아있던 묘를 파서 그 자리에다가 했냐고. 그건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조상이 다른 연기와, 네. 연기와 같이 엉켜있는 격이고, 예. 산, 양산에서, 양쪽 산에서 원래 있던 산과 같은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것도 잘 모르죠. 예. 이렇게 산신, 산소 자체가 산에 있잖아요. 산신에는 다 각기 주인공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산신에서 양쪽 산에서 마주보고 있는 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서 산세에서 다툼이 난 지금 격이라고 하셔요. 말썽이 나고. 네. 그래서 아버지 산소를 옮기면서 대주가 미치기 시작하고, 원래 처음부터 정신이 이상하거나 대주가 살아생전에 계속 구타를 하거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몸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 것 뿐이지. 예. 자기 삶이 힘든 것 뿐이지. 예. 근데 그 산소를 이장을 하면서부터 대주가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주는 시아버지 있는 산에 있는 호양산이라고 보면 되고, 예. 옮겼던 어떤 산소에는 본인한테 왕래를 하면서 내가 싫다라는 걸 자꾸 그 산소에서 표적을 주다 보니까, 이 대주를 통해서 본인을 보니까 그 건너편의 산소의 어떤 주인공을, 그러니까 산의 주인공을 보는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길 시작하고 부인은 이제 자는 잠실에도 목을 잡고, 네, 맞죠? 네. 일어나라. 네. 어, 난 일을 이게 먹어야 되겠다. 어, 욕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이 홍영산에 걸려 있는, 예. 어, 호영산에 걸려 있는 조상을 둘러보니 남편자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호영산에 묶여있고 힘들었던 남편들 먼저 모셔놓고 분리작업을 할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산소를 옮겨서 좋은 곳으로 이장하고 나면 우리 집 괜찮을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속도 미식미식거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는 거는 오늘 내가 이렇게 잠시 잠깐 걷어가고요. 우리 아들 정신없게 하고 윽박 치르게 하고 원이다 한이다 하는 거는 내가 오늘 닦아 갔고요. 호영 선생님 길문 열어주실 적에 이렇게 호영산에 걸려있는 거는 내 풀고 가고요. 어디 내 혼자 왔겠는가. 박씨 가정에는 이렇게 내가 제일 많이 신랑 남편자가 제일 많이 걸려서 들어오고 우리 김영란이 쪽으로는 김씨 가정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아버지 형제자 고모자가 같이 들어서신다. 예. 잠시 잠깐 풀고 가봅시다. 지키고 몹쓸 병에 걸려서 고모 어디 아파 많이 아파요.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내 속병이 왔는지 소가리를 했는지 너무 오고 죄송합니다. 배도카도 나와 같아서 불쌍해서 죄송합니다. 고모 아들 살아 생전에 시집 가서 다 지키지도 못하고 조카 조카 내 조카야 불쌍한 내 조카야 어쩜 너도 나도 이렇게 한 무슨 고에 걸렸는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평생 아파서 인간같이 살지도 못하고 난 원망만 하고 내가 이래 살아가야 되나 말냐.
이렇게 억울한 마음, 원망한 마음 주다 보면 내가 한번 알아줄까 싶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랑이 목이 메이고요. 정이 메이고요. 계속 하도 이렇게 약사에 메이고 병마에 메이고 한평생을 아프기만 하고 내 꽃다운 청춘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가서 매일 그 마음 주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맨날 아프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내가 주고요. 오늘 그런 마음도 내가 닦아가고 잠시 잠깐 이렇게라도 선생님 길문 열어주실 때 내가 길 닦아 올라가고 너와 내가 매여있던 게 있다면 그것도 풀고 갈 테니 진작 하고 잘 살아라. 잘 살아. 아유,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증조카입니까? 가서 내가 왔다 갔다 혼미하게 했던 건 오늘 내가 닦아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